네, 저 레드넷 구현에 앞서서 레드넷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드넷은 CVE에서 굉장히 유명한 CVPRA에서 2016년도에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고, 이 논문에서는 깊은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레지듀얼 러닝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개된 레지듀얼 러닝으로 인해서 오류율이 3.57%가 나왔고, 휴먼 에러라고 하는 그5% 미만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주말에 또 이렇게 안 들리시면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생기는 문제점으로 대표적으로 벤싱 익스플로딩 그라디언트가 있는데요. 전에도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지만 얘는 역전파 과정에서 길이가 0 또는 급격히 커지면서 학습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에러, 오른쪽은 테스트 에러 그래프인데요. 트레이닝 에러는 낮고 테스트 에러가 높은 경우를 저희도 개선이 주로 일반적으로 됩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레이어가 20개인 경우가 노란선이고 레이어가 56개일 때가 빨간선인데 이 신경망이 56개로 깊어지게 되면 이 트레이닝 에러랑 테스트 에러 모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오버피팅의 영향이 아닌 그저 이제 신경망이 깊어지면서 생기는 디그레데이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CNN에서는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이미지의 많은 특성을 풍부하게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레이어가 어느 정도 이상 깊어지면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니까, 이 레즈넷에서는 신경망이 깊어져도 학습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볼수 있는 레지듀얼 블럭이 이 레즈넷의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이의 역할은 네트워크의 최적화 난이도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이 그림에서 웨이트 레이어가 이제 컴브레이어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X 같은 경우는 그전 레이어의 출력 값이자 지금 현재 레이어의 인풋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이 X는 컴브레이어, 뭐, 렐루, 컴브레이어 또 렐루로 거쳐서 HX를 출력을 합니다. 근데 이때 레지듀얼 블록은 무엇이냐면 이 레이어의 인풋 값, 즉 이제 그 전에 이미 학습이 된 정보인 X를 이 렐루를 거치기, 마지막 렐루를 거치기 전에 더해주는 형태를 이제 레지듀얼 블럭이라고 합니다. 이 X를 더해주는 것을 아이덴티티 매핑이라 하고 요거를 이제 숄트컷 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왼쪽의 경우는 HX를 학습하기 위해서 지금 컴브레이어 1이랑 2의 웨이트를 따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오른쪽 레지듀얼 블럭 같은 경우는 X는 이미 학습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잔여 정보에 해당하는 FX만 더 학습을 해서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학습이 더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뒤에서 구현이랑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것도 구현이랑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현을 할때 그냥 그 레지듀얼 블럭 중에 베이직 블럭이랑 버틀넥에 해당하는 블럭 형태가 있는데
이 버틀넥 같은 경우 이제 지금 구현할 때 레즈넷 그 50을 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때 버틀넥 같은 경우는 원래 베이지 블록에서 3x3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1x1 필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좀 줄이고 계산 복잡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코드를 좀 전체적으로 말고 부분 한번 가져왔어요. 좀 아키텍처를 어떤지 위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베이직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틀넥에 비해서는 조금 더 형태가 단순하니까 버틀넥을 위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버틀넥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고요. 이 그림을 같이 놓고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워드 쪽 먼저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 X 값이 이 뒤로 더해지잖아요. 아이덴티티 X를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컨버 1을 거치고 이때는 1x1 필터로 스트라이드 1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배치놈 그리고 렐로 거친다는 뜻이고 그래도 컨버 2에서는 3x3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그 여기서 주어진 스트라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x3을 이용하고 또 배치놈 렐로를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컨브 3 같은 경우는 1x1 필터에 스트라이드 1. 그리고 이제 여기서 채널을 갑자기 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채널은 여기 셀프 익스펜션? 여기서 4로 되어 있는데 4만큼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64, 64, 256으로 확장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운 샘플이 none이 아니면 다운 샘플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다운 샘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스트라이드를 입혀서 그 높이랑 너비를 줄여준다는 것인데 이걸 왜 사용하냐면 이그 X는 이제 전 단계 레이어의 아웃풋인데 얘가 이제 여기에 해당할 때 디멘션이랑 이때 디멘션이 많이 다르면 디멘션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운 샘플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래서 레즈넷 클래스를 보시면 초기화하는 곳이랑 맥스 레이어 포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워드를 먼저 보시면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실 텐데 맨 처음에 이제 컨버 1 진행 1로 맥스 클리닝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1, 2, 3, 4를 보십니다. 이 레이어 1, 2, 3, 4가 뭔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때 레이어 1, 2, 3, 4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34 레이어 레지듀얼을 예로 들자면 지금 레이어 1이 보라색 구역에 해당돼요. 지금 앞에 매스크링 한번 하고 그리고 레이어 1 이때 레지듀얼 블럭이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레이어 2, 3, 4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에버리지 풀링하고 1000개 이제 이미지에서 1000개 클래스니까 1000개 클래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시면 지금 이 블럭 같은 경우는 베이직 블럭인지 버튼인지 이걸 의미를 하고 이 레이어스라는 파라미터를 믹스 형태로 보게 되는데 지금 레즈넷 50으로 일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스트로 346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
삼차육삼의의미가근데각그레이어마다그블록이나게임들을의미합니다그래서이사진을보는것그런건데이제이번은공통적으로하고이레이어1에서그이러한형태의블록을세번네번여섯번세번이렇게생산한것이그레이어스의의미가되겠습니다그래서이제그지금인플루엔스가64로되어있고아맨초반에완전초반에인풋은224와224그이미지이고요이때그7바이트필터써가지고그진행하고그러고나서맥스프리를친다음에이레이어1234를빼들어가게됩니다그러고이제그각각레이어안에서는레이크레이어가들어가게되는데이레이크레이어는그리티드블록안에해당하는과정이라고보시면됩니다그래서이것도이제여기서도아단계가넘어서지금버틀넥이고플레인스64뭐그리고이제그안에서블록이지금몇번째인지지금그런아블록이지금몇번반복이되는지레지드블록이그런값을나타내게됩니다그래서지금64가들어가게되니까64를이렇게넣어보시더라고요그래서지금이제64를넣고다운샘플이지금런이라고되어있는데스트라이드는1이니까패스고여기서이제셀프인플레인64랑지금64부터비사가일치하지않으니까이다운샘플링을진행을해서하게됩니다이제교각까지256이라서다운샘플링을진행하는것이고그외에는이제앞에구조레지드블록구조와동일하게흘러가는것을볼수있을것같아요그리고이거는이제마지막에실제그모델을출력해본결과값이고요좀뭔가복잡하게되어있긴하지만이렇게숫자를따라가시면앞에나와있던거랑동일하다는것을금방알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레즈넷구형같은경우는이정도로좀구조위주로파악을했고그러고이제147에서는그 CNN 이제끝났잖아요그래서 CNN 이후에어떤것을들고가면좋을지이런거소개영상이있었는데이제저는 CV 쪽을하지는않는데그래서조금신기하긴했습니다이추후에이제클래시피케이션같은경우는이사진이어떤클래스에속하는지를해결하는그런그런내용이고그리고오브젝트디텍션같은경우는사진이주어지면객체가어디있는지찾고그리고객체가무엇인지까지알아내는거예요그리고오브젝트트래킹같은경우는오브젝트트래킹같은경우는제가이해를잘하고있는지모르겠는데영상이있을때그이전프레임이랑현재프레임이있으면그현재프레임의객체가이전프레임에서어떻게됐는지그객체를추적하는그프레임간의객체의연관성을찾는그러한문제라고합니다그리고세그멘테이션같은경우는배경과객체를변화하는그러한작업을하게되는데요그래서이제각분야에맞춰서어떤그초반적으로공부하는작업을만한그런부분들그런키워드가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래서관심있으신분들은이쪽으로공부를하시면될것같아요연결이어떻게됐는지는잘모르겠는데혹시연결상태가괜찮았을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